안녕하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이 현장입니다. 현장 부동산 TV 공인중개사 유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충북 단양군 영춘면 오사리에 위치한 토지 매매입니다. 영상 후반부에 공개되는 금액 확인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생산 관리 지역이고요. 본 매물은 1590제곱미터, 1590제곱미터 약 480평입니다. 뭐 싼 땅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요. 농지원부 만들기도 괜찮은 매물이니까요. 끝까지 한번 봐주십시오. 자, 보시다시피 여기 포장도로가 이 이후로 약 150평 정도 가셔야 본토지가 나옵니다. 오늘 날이 흐리고 좀 늦은 시간에 본토지에 왔더니 좀 어둡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이 소백산 지대에 여기 남한강이 흐릅니다. 여기 조망이 정말 좋은 곳입니다. 그 자연인 꿈꾸시는 분들에게도 아주 좋은 매물이니까요. 끝까지 한번 봐주십시오. 자, 여기 비포장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서 약 150평, 150m 가량 가야 될 걸로 추정되고요. 자, 여기까지 포장은 돼 있습니다. 이 이후로 비포장입니다. 근데 뭐 아예 못 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비포장 도로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차량이 다닌 흔적이 있습니다. 한 제 생각에는 사륜구동 트럭이면 충분히 다닐 수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차량이 다닌 흔적이 있습니다. 워낙 요즘 싼 토지나 농지원부 만드시는 분들 또는 자연인 토지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대가 아주 높은 지대입니다.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요. 아주 힐링하기에는 좋습니다. 주말 농장으로 사용하시기에도 아주 좋은 매물이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 100m는 안 걸어본 것 같고 한 7, 80m 걸어온 것 같은데요. 본토지가 이제 저기 보입니다. 아, 보시다시피 이렇게 비포장 길은 접해 있으니까요. 농사 가능하고 뭐 운막이나 농막 생각하시는 분도 제작해서 갖다 놓는 거는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양지바른 이 부분이 본토지입니다. 자, 본토지가 눈앞에 있습니다. 480평 생산관리지역. 자, 보시다시피 이 남한강 조망에 이 산 조망이 정말 멋진 곳입니다. 워낙 지대가 높아서요. 저 멀리 조망이 정말 좋습니다. 근데 오늘 좀 흐린 날이라 늦은 시간에 흐린 날이라 이렇게 조망을 다 담을 수 없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자, 조망이 아주 좋습니다. 자, 눈앞에 보이는 요 토지입니다. 요쪽 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내리막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뭐 더덕이나 나무 심기에는 충분하고요. 이쪽에다 뭐 농막이나 컨테이너 운막 같은 거 갖다 놓으셔도 지내시기에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자, 조금 더 올라가서 지적도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이 아래쪽 이쪽 부분이 평이 넓습니다. 넓고 좀 특이하게 정상 이후까지 연결되어 있으면 정상에서 다시 내리막 쪽으로도 땅이 좀 있습니다. 길쭉하게 생겨서 좀 좁게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적도 첨부해 드리고요. 자, 정상 위에서 바라본 풍경입니다. 자, 조망이 아주 좋고요. 이 지적도에 보시다시피 아래쪽 넓은 부분 쪽이 이쪽입니다. 이쪽이 쓸 수 있는 면이 많고요. 이쪽에 뭐 나무 더덕이나 약초 심기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길 따라오면은 어떻게 보면 나름 정상 위치로 같이 제가 서 있는 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기준으로 이쪽으로 경사가 있고 이쪽으로 경사가 있습니다.
정상 기준으로 좀 땅이 같이 분포되어 있는 건 좀 특이한 점이니까요. 유심히 지적도를 봐주십시오. 자, 지적도상은 정확한 건 측량을 해봐야 되는데요. 위성상으로는 위치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얇게 더 땅이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자, 보시다시피 현장에 오셔서 직접 보시면 좀 얇게 이쪽 면으로도 토지가 더 있습니다. 이렇게 이쪽 면으로 토지가 좀 더 존재하고요. 대부분 토지는 방금 봤듯이 조망이 좋은 곳 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크기가 거기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80평 중에 약 300평 가량은 이쪽 토지에 이쪽 부분으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보시다시피 조망이 아주 좋고요. 제가 보기엔 자연인 토지 그리고 뭐 농지연부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상이나 농지연부 만드실 분들 싸게 농지연부 만드실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 넓게 형성되어 있고요. 좀 경사도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근데 싸게 지내실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요. 보시다시피 조망이 워낙 좋은 곳이라 주말 농장으로 지내시기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그리고 현재 추정상으로는 여기까지가 본토지로 보입니다. 이쪽 부분에서 바라보는 조망이 보시다시피 남한강이 흐르고 자 소백산 주변 일대가 정말 멋지게 잘 보입니다. 정말 조망이 좋고요. 이쪽이 또 영월이랑 가깝습니다. 영월이랑 가까워서 영월이나 제천 이동하기도 괜찮은 동네입니다. 고지대에서 힐링하실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부담없이 연락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